방금 어? 내가 뭘 본 거지? 꼬리가 사람 다리로 변해? 그럼 진짜 인어인 거야? 거기다가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던데. 좋아, 좋은 생각이 났어. 오늘이 준서와 밖에서 만나기로 한 날. 아빠가 아시면 분명히 엄청 화내시겠지? 몰래 나가야겠다. 준서! 어? 예린아. 좀 이상한가?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예쁜 옷으로 골라 입었는데. 아니야. 갈까? 고양이잖아. 고양이가 왜 이러지? 나비야. 뭐? 다리 한 입만 하게 해달라고? 어? 예린아, 너 고양이랑 또 말할 수 있어? 안 돼, 저리 가. 이 녀석, 내 다리를 노리고 있어. 안 되겠다, 잉어 튀어오르기! 예린아, 너 진짜 세구나. 나한테서 생선 냄새가 나나봐. 고양이가 꼬이다니. 인어라서 그런 건가? 잠깐만 예린아. 응? 지금 뭐하는? 아닌데, 전 꽃향기 같은 냄새만 가득한데. 가자! 근데 어디가? 여긴 영화관? 혹시 영화관은 처음 와보나? 처음 와봐. 영화 시작한다.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래? 몇 개나 먹을래? 다! 다? 꼬맹 커플 가와이 가와이네. 커플. 저희 커플 아니에요. 대가는 중이에요. 달달구리 달달구리, 탕후루처럼 달달구리. 우리 가게 100번째 손님인데 이 서비스로 뭐 폴라로이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줘야 되나? 와, 정말 좋아요. 폴라로이드 사진? 그게 뭔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사진으로 바로 남기는 거야. 자, 그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한번 써보겠어? 자, 그럼 둘이 딱 붙었었지? 이쪽 보고 웃어! 양쪽에 탕으로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 좋아. 그래. 자, 김치! 여기 사진 있다. 진짜 잘 나왔다. 나도 마음에 들어. 탕화루! 아저씨! 저기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얼씨구나! 오늘 조기 퇴근이구나! 아가씨, 대식하구만! 정말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재미있고
아름다워. 너가 사는 바닷속 세상도 정말 아름다운걸. 근데 그 전부터 궁금했는데 넌 어쩌다 아쿠아리움에 사는 거야? 그건 너라면 얘기해줘도 되겠지? 나는 가족들과 먼 바다에 살았었어. 우린 매일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행복했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들의 바다가 점점 오염되기 시작했어. 인간들은 자신의 땅에 있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거든. 물은 오염이 되어 점점 우리 인어들은 숨을 쉬기 힘들어졌어. 그리고 나는 오염된 물에 노출되어 매일매일 아팠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결심했어. 인간 사회로 들어가 깨끗한 물이 있는 아쿠아리움을 열어서 살아남기로. 그런 끔찍한 일이. 아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바다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아쿠아리움을 만드신 거야. 항상 말씀하셨어. 악마 같은 인간들이 조금의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쿠아리움에 있는 모든 바다 생물을 보고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할 거라고.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인간들을 점점 더 혐오하게 되셨어. 아빠는 항상 인간들은 욕심이 많고 배신을 하는 종족이라고 하셨어. 정말 힘들었겠다. 응? 너와 그리고 너의 가족분들 말이야. 미안해. 아니, 준서, 너가 그렇게 미안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나는 지금 괜찮아. 결심했어. 인간 중엔 욕심이 많고 배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꼭 알게 해줄 거야. 너의 엄마, 아빠, 그리고 예린. 내가 모두를 지켜줄게. 준서야, 넌 참 좋은 인간이야. 넌 참 좋은 인어야. 아이, 뭐래. 너에게 뽀뽀하고 싶어. 어? 그런 건 커플들끼리나 하는 거라고. 서로 사랑하는. 널 좋아해. 나도. 준서랑 이리 뽀뽀. 나 몰라. 엄마 아빠한텐 뭐라고 말하지? 늦게 들어와서 분명히 걱정하셨을 텐데. 엄마! 아빠! 소린? 물 밖에 계신가? 아무도 없는데? 진짜 재밌다니까? 이 상황이 말이야. 저 사람은 준서 옆에 있었던 사람? 준서? 아, 맞아. 내가 준서 큰형이야. 역시 인어는 인어네. 좋아, 좋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엄마, 아빠를 찾고 있지? 걱정 마. 내가 잘 납치해버렸으니까 말이야. 그게 다 돈인데. 비늘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납치했다고? 어? 우리 엄마 아빠를 납치? 엄마 아빠를 되찾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을 맴탕해버릴 테니까 말이야. 아, 안 돼! 제발 살려줘. 따라갈게. 진짜 그럴 것이지? 엄마, 아빠, 준서, 너가 나를 배신했어? 인어가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 널 믿었었는데.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